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강주소방뉴스 브리핑의 최현일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강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건으로 5,46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조 출동은 167건으로 현장 활동 중 57명을 구조했으며 구급 출동은 1,115건으로 이 중 303명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5일 강산구 신창동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입니다. 공장 창고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벽면 콘센트에서 트래킹이 발생되어 전선에 착화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 외벽이 일부 소실됐고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서구 치평동 운천로 3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갇힌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여 유압 장비로 차량 문을 개방 후 두 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구조 대상자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9일 강산구 요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주택 내 벽시 발화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및 주택으로 연소가 확대됐습니다. 당시 거주자는 취침 중이었으며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광주 소방에서 무료로 보급한 화재 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자력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접한 차량 한 대와 건물 내 25제곱미터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됐으며 소방당국은 신고자 진술과 화재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조대원이 갇혀있는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유압장비로 차량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1톤 트럭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운전자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갇혀있던 운전자는 구조되어 구급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은 강주소방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북구 건곡동에서 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곡 19 안전센터는 첨단 이지구 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와 용전동, 윤광동 자연마을 주민들의 골든타임 확보 등 소방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건국 19 안전센터는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10월에 착공되어 1년 7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올해 4월에 완공됐습니다. 연면적 920제곱미터로 지상 3층 규모로서 소방력 26명과 차량 4대가 배치돼 재난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광주소방학교 정범준 소방위가 28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소방공무원 강의 연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범준 소방위는 몸이 알려주는 뇌신호라는 주제로 뇌혈관 질환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 강의 전개 방법과 기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124명이 15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29일 졸업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식전에 교육생들의 교육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지난 4개월간 신임 소방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신임 소방공무원은 호남권 시도별 소방안전본부에 임명되어 현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1구 안전교육센터는 소방안전교육 통합 과정과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4월 29일 수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심화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일상생활 속이나 근무를 하면서 민원분들이나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이러한 유익한 교육 과정을 듣게 되어서 정말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개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바로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강주소방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